산 마테오 캠핑장의 아침입니다. 산 마테오가 아니라 산 마테오가 아니라 아주 비싼 마테오 캠핑장이었습니다. 여긴 70불입니다. 다른 데는 80불. 40불. 적게는 20불까지 했었는데 여기는 비싼 캠핑장입니다. 어제 빌린 데는 RV 사이트라서 가격이 좀 더 나간 겁니다. RV 사이트는 이렇게 차가 들어올 수 있고 피크닉 테이블이 하나 있고 파이어 피치 하나 있고 파이어 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아침 출발을 위해서 열심히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차를 주차해 놓고 자전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서핑보드를 타고 가지고 해변으로 이동하는 서퍼들이었습니다. 여기도 많이 있죠? 서핑하러 오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 되는 게 주차를 어디다 하고 오는지. 여기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 라이더들도 꽤 있네요. 서퍼들의 아주 천국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에,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서핑보드를 차고 해안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거기도 한 명 내려가네요. 또 여긴 또 이런 구간이 있네요. 고! Thank you, have a good day! First bike of first! 하이! 여기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거기도 나이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많고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도 중년, 노년 남성들입니다. 오늘은 헤이즈가 조금 더 짙어졌네요. 시정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옆에는 고속도로 5번 국도, 5번 고속도로가 달리고 있고요. 우리는 그 안쪽으로 바이크 트레일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차들도 일하러 온 차들 같지 않고 서핑하러 온 차들 같은데요. 하이! Morning. 전부 다 어디서 시작했냐, 어디까지 가냐. 이제 샌디에고에 간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올머스트 다 왔으니까 안전하게 가라고 전부 다 그러고 지나가네요. 여기 옆에는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 해병대 기지 펜들턴 기지가 있습니다. 기지를 뚫고 라이딩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코스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스테이트 파크, 일종의 스테이트 파크네요. 오, 멋있어. 하이. 앞에 우리 출발 투어했던 할머니들이네요. 전형적인 서퍼입니다. 레이까지 기차 타고 가려고 그러면 저거 타고 가면 됩니다. 서퍼 라인입니다.
들고 다니는 가족들도 있고요. 단체 로드 사이클도 있고 재밌게들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5번 고속도로를 넘어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전거 길을 위해서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아주 좋습니다. 왔는데, 해병대. Yeah. 해병대 중령 전역하신 부가 우리를 안내해줘서 기지를 패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eah. 이분들이 가이드 안 해주면 못 들어올 뻔 했는데, 이분들이 우리 태극기 깃발을 보고 자기가 에스코트 해주겠다고 해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전쟁 LVT 뮤지엄. 여기는 진짜 해수욕장 분위기가 나네요. 바글바글합니다. 자전거 러시아워가 벌어졌습니다. 칼스베드. 오늘의 예상
목적지 캠핑장까지는 한 5-6km 남은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 거의 다 왔습니다. 내일 샌디에고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천사를 두 명 만났습니다. 저분이 우리 젤라또를 전부 다 하나씩 사주기로 했습니다. 네, 사주신 거예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바이크가 있겠죠? 있어야 됩니다. 샌디에고로 하루 앞두고 캠핑장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하이커 바이커 사이트가 있는데 아주 조그맣고 일반 사이트 옆에 제일 끝머리에 찌그러져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 텐트 옆에서 우리 옆에 침범해 있는 저 트레일러를 치워달라고 치워줄까요? 해서 아니요 됐어 했더니 맥주도 주고 이 천막도 이렇게 쳐주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또 만났습니다. 오늘 천사를 세 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펜들턴 기지에서 통과 못하는 우리를 또 가이드 해가지고 통과해 시켜주고 영내 구경까지 시켜주신 미 해병대에 전역한 태역 김영 부부와 두 번째는 지나가다가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사주신 한 분하고 오늘 이분들하고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 좀 많이 외국인들 보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